친족별로 가서 시신들을 확인하라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성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자기 전부가 동네 사람이 거의 죽어놓으니까 그거 안 걸린 사람이 없을까 합니까? 하니까 그냥 자기대로 가서 뭐 니빨이나 그렇지 하면은 뭐 손톱 그렇지 하면 입은 옷 이런 걸로 구분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썩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을 해서 신발 같은 거 이런 걸로 확인을 하면서 그 시체를 찾았다.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가가지고 시체를 전부 이제 그 시체가 많죠. 뭐 수십 명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다 그냥 팔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총살이 됐어요. 제사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대목 큰 사건이라죠. 아이고 그때 두평 막 하던옵디다. 그날 막 잘도 하마심. 맹절보다 더 제사가 하마심. 초다 쇳 날로 초나흘 날로의 제사가야. 초여쇳 날 죽은 사람도 쉬고 초다 48년 음력 1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도평동은 70여 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잃었다. 당시 와평, 창호, 신산, 사라, 도평, 상하동 등 6개 자연부락에 250가구가 소박하게 살았던 제주시 도평동. 처참했던 12월 5일과 6일 사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많았던 마을로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127명에 이른다. 4.38발 한 달여 만인 음력 5월 5일 도평동의 첫 번째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예, 그 우리 집이 바로 이 담뱃집 있는 데라습니다. 그런데 그 박형종 씨가 어떠냐면 우리 개수와 문역 쪽에 좀 이 최통장네 문역 번데기가 있습니다. 태역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 당시에 한 지금 생각으로는 1시 아니면 2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로 질 옆에 집이니까 그냥 엄청 것이 요란했어요. 어? 저 인민공화국 만세 부르면서 그냥 막 올라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해서 자 이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 말때는 보니까 뒷날은 아 지금 말하면은 임재부 모친이 딱 내려오더니 아 저 개수와 저 택밭이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 있다 하니까 그날 돌아간 분이 지금 말하면 신산도 우리 도평입니다. 도평 이원백 씨. 이원백 씨를 모녀 죽이고 그 다음 박형중 씨를 와서 죽이고 그 다음 월산에 가서 홍순만 씨를 죽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이원백 씨하고 그 즉 말하면은 박형종 씨는 그때 대한 청년 무슨 뭐를 뭐 가서 간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48년 음력 5월 5일 당시 이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박형종을 비롯 마을 주민 3명이 산사람에게 희생당했다는 것은 이 마을이 곧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끔 있어서 쉽지게 좀 뭐 차단도 해나오고 도로 차단. 도로 차단? 도로 차단도 그 승객도 못 올라오게 저 밑으로 간 도로 차단도 해나오고 가끔만 저질러놨다. 경찰들은 여기가 무장대 마을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 예, 그런 거라 맞지. 경위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소개를 하지 말자고 위에도 좋게 하고 아래도 좋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폭로가 된 뭐다 많이 죽었죠. 48년 음력 10월 중순까지 인근 마을인 광령 해안동에서는 도벌대의 무차별한 학살이 있었지만 도평동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무장대 마을이라는 토벌대의 오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48년 음력 10월 20일경 마을 주민 두 명이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희생됐기 때문이다. 음력으로 10월 중순. 그러니까 날짜로서는 20일. 20일 저녁. 저녁에 그러니까 뭐 주무시고 계신 뒤 끌고 나간 거죠. 어디서 가요? 여기 현 이제 이거 이 집 누가 와서? 글쎄 뭐 그거는 자세히 모르는지 경찰관인지 우이선이라든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죠. 뭐 정복을 안 입은 상태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바로 그 저 돌아가신 장소는 요 집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한 50m 거리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살 당했죠. 혼자가 말씀. 예. 이유가 뭐? 이유는 알 수 없죠. 뭐 주무시는 거 끌고 나갔으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 뭐. 다리가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친구 것들은 관절인지 뭔지 모른디 그 이렇게 감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뭔지. 그거 감고 주무시니까 산에 연락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총살시켰다고. 미유가 있어가지고. 들어만 하면이도 사람이 누웠으니까 이불을 걷고 보니까 그렇게 딱 완전 무장해. 우리 평한 사람 볼 적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변이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무작정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생각에는. 예, 저기 올라가다가 여기 이 위에 마을에 가다가 아마 들린 것 같고 또 저, 이제 그날 같이 돌아가신 분은 저쪽 부락인데 요로 내려간 뒤 그러니까 거기는 동쪽 들에 나가고 바로 요 카도다 여기 저 송악강 있는 이 도로가 이제 변해버리니까 할 때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40대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은 98 될 건가? 예. 40대 아니었고. 예. 병호생이라네. 원래 다리가 불편하셨습니까? 예. 아니 그냥 그 40대 들어가지고 병호도 10주에 그때. 이 부분입니까? 아니 바로 여기인데 여기. 여기 이분 예 이분인데. 뭐 여기 집이 있었는데 집도 없어 버리고 뭐 도로 이제 확장돼 버리고 하니까 그때는 여기 집이 있었고 예. 아 여기 있었어요. 예. 여기는 집이 없었고 여기 동산 쪽이었습니까? 아 바로 이 상태보다 뭐 도로 포장에 대해서 이제 변한 거는 없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마을이 있습니까? 여기 왓병디 여기 왓병 왓병동 예 왓병동 예 이리로 올라가면은 산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다 예. 여기 내과 건너가서 동산에 올라가면 그 부락인데 왔던 사람은 몇 명 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한 세 사람인가? 세 사람이 네. 총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 그거까지는 자세히 못 그러니까 봤는데 아버님은 총 맞았죠? 예. 우리 어릴 적에 봐서도 그 당시에 총을 지대로 민 사람은 못 보고 여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입고 저 숨져서 많이 다니는 그런 정도 맞아서 죽었다 예. 어디기는. 이곳으로 오면 아버님 생각이 나시겠다 예. 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보도상에 사삼 해가면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평소 다리 관절염 때문에 각반을 차고 잠을 자던 김양계의 부친 김세만은. 산 사람으로 오인받아 이곳에서 변을 당했다. 여기에 갔다가 12월 1일 날 이 도평 국민들 전부 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12월 1일 날요? 예. 이제 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도평 국민이 전부 모였습니다. 전부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우리 도평에 그 저 옛날 좀 정신이 이상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이렇게 그때는 전부 삭발을 하고 다닐 텐데 머리가 이렇게 질었다 이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학교탑에 이 기관총을 다 걸었습니다. 다 걸어서 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분은
그 형님이 그 저 일본 시대에 와서 미친 짓 하니까 막 때려버려나니까 이 정찰이나 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막 뛰는 사람. 뛰니까 제라한 폭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선포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즉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민보단 특무대 이렇게 사조직으로 되고 군인 정찰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와갖고 이제는 여기에서 그 도망을 나니까 생포를 하니까 저쪽 여롱과장 뛰어갔다 이거예요. 여롱에 가도 생포를 못했습니다. 워낙 그 미친 사람이니까 지친 줄 모르게 뛰었다 이게. 뛰었는데 다시 힘이 월산으로 해서 남대지로 몽장으로 해서 다시 여기 오니까 사살해버렸다 이게. 사살해서 그분 덕분에 즉 말하면은 그 후에 기관총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즉 말하면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한 대위 정도 된 분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그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나가 눈이 작으니까 이렇게 좀 터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네는 내가 아니 올라왔으면 다 죽을 사람인데 집에 가서 형님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산에 올라간 사람 있으면은 내려오도록 하고 그냥 오늘은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에 그분만 그 미친 사람만 즉 말하면은 희생당하고 그날은 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끝난 48년 12월 3일의 사건은 무장대의 도조동 습격에 대한 보복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보복 작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끔찍한 학살의 폭풍 전야였던 것이다. 부엌에서 나가 거기 저 해산으로 애기 나누어 안나네 부엌에서 바빴는데 이 집에 모녀부터 이제 아사부러야 한다는 말 아사부러도 한다는 없다 얘기는 이상하다고 했나 어머님 나야 깜짝 놀래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그때까지는 거기가 어떤 사람들 모이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 내용을 몰라 그 사람들 듣고 방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나니 겁이 바짝 난 거니까 겁이 바짝 난 노란강생인 이제 순경이고 아저 군인이고 검은강생인 이제 경찰이거든 그러면 검은강생인 노란강생이 올라가면 그냥 막 마이크 대다시피 근데 거긴 집 없는 데야 막 올라가면 하나 우린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올라가지 않았어 소남밭 올라가나네. 48년 음력 12월 3일 사건 이후 이틀 만인 12월 5일 토벌대가 갈중이와 쇠창, 인민기를 앞세워 교묘히 무장대로 변신한 채 마을을 덮쳤다. 산에서 왔다고 그 경찰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무슨 대한 뭐 무슨 청년 무슨 단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 회의했습니다. 예, 도평에서 밑에 그 내도 외도 도도 이호 그 청년들이 갈중이 입고 철창 가지고 또 경찰관 입회해서 또 인민기 들고 해와서 그 산에서 왔다 하니까 일부 그 당시에도 뭐 그 캄캄한 시대입니까는 일부 어디 저 우리 알거니면 어디 저 살아보라 거기서 그 어디 저 산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몇 사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저 산에서 왔다고 붉은 기 들고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 반가워서 악수들 한 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몇 사람 거기에서 저 한 두 사람이 세 사람 신고 이 도평국민학교로 와서 다 모이라고 도평국민학교에서 모여 다 모였는데 뭐 그 당시 국민학생 할 것 없이 국민학교 뭐 모두 다 모여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 사라 마을로 해서 용장굴로 해갖고 큰 소낭밭들로 해서 내려왔다 이거야. 내려오는데 큰 소낭밭에서 내가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이제 순나무를 해다가 수술 만들라 이렇게 뭐니까 순나무를 지고 오는데 딱
구동모로 그 저 머쓱거리네 창발라에 딱 보니까 만났다 이게. 아 만났는데 아 좀 외도에 지금 말하면 외도 초등학교 1회입니다 그분이 1회인데 지금 말하면 딱 내가 6회입니다 그래서 딱 만나니까 그분이 아 이건 누구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거. 아 우리 산에서 오고 있는데 너 저 아버지 어머니 신디 가서 저 밥이나 하라 우리 밥 못 먹었다 이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이제 아 형님 나 무릎구가 형님 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만 말하니까 아 그때는 아 이거 나아람구나 그 불이라 순나무를 부렸습니다. 부리니까 그 아주 낭떠러지 쪽으로 아사 던지면서 너 이거 아전가 봐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가라. 너 나 아니까 던져 예, 고생 아니 되게끔 던져보는 것이다 해서 우리 형님 거하고 나걸 머쓱거리는 창대를 던져본 거야. 아 이제 울면서 집에 와 보니까 아 솔직히 말로 남수 부친하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 그 권깨기 노안에 이제 밥을 해먹은 때 아 이만저만 해서 누구네 집이 따더리 이렇게 해서 던져보니까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 놔두라 내 바지면 욕 잘 넣혀 인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 5분쯤 있으니까 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한 무리의 토벌대는 마을 안팎을 돌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평 초등학교에 집합시켰다. 함정 토벌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 음력 섣달 초대 선날에 그당 그해 눈이 막 묻었대다. 눈이 묻으니까 가다 보니까 우르 시커멓게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이 이 남쪽으로 이 나무들 막 비어버려 놨습니다. 거기 이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시커멓게 내려와. 이거 어떤 사람인가 위 사람들인가 아래 사람인가 몰라가지고 그대로 집에 와 이제 있으니까 어머니가 밥 먹느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 총 가지고 와는 그냥 머리 내고 빨리 학교를 나가는 예. 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냥 학교 요 그때는 좀 요짝 방이 저 학교 교실이 있고 저쪽에 있었는데 가다 요쪽으로 요 탑이 있어놨습니다. 탑이 있는 데 가보니까 한 사람 심으다 난 그냥 발음만 안 한다고 그냥 코에 물 줄고 또 한 사람은 또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은 쓰러져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서 또 저쪽에 보니까 또 한 사람 심으나 또 말라놨다고 그냥 코에 물 주는 사람도 있고 해. 걔는 학교 쫙쫙 큰 집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참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모여 있어서 말이야. 학교나동에 나가신 뒤에 간 보니까 빨리 저 학교나동들이 가려낸 그때 어린 때나 나간 데려오나 막 사람들이 그냥 꽉 걷어가셨대다게. 근데 양 아저씨인 뒤 그 아장 다 눈검으리면 다 눈검지 않습니까 게. 눈검으니까 그뒤 저 누구냐면은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도 죽어버렸다고 옷띠입 장 간비름 난 장옷띠입 전에 장옷띠입 전에 저 그게 이정수경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옷띠입 전에 이제 그 사람 옷띠입 주고 또 하동에 저 누구냐 하면은 저 강구장 떨이라고 그 이름을 잘 모르구다 그런데 그때 심하다 난 막 그때 그 그때 시절에 그 코르에 그 저 뭐냐 주전지 막 반말 흐린 막 주전지 응 코로 물질명 막 반말 흐린 하니까 여기서 누구 지적한 사람 가르치는 흐는 게 그 엄중한 때니까 이제 그냥 덮어놓고 가르치는 거라마서 어느 사람 분 흐면 다 눈꼽아신디 우리 자신은 모르고 그 사람은 다 가르친 거 아닐까 게 그럼 그 가르친 사람은 무조건 나가령 해그는게 나가면 그냥 비록 함정 작전이 실패했지만 도벌대는 예정된 학살극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초등학교에 모이자 눈 감으라고 한 뒤 마을 처녀 두 명을 고문하며 무장대 협조자를 지목토록 했던 것이다. 이 서통리 박성우 의원 한 하루방은 남신 신호분한 따라가지 못하나 따라가지 못하나 집에 가버리는 그 사람은 남신 따분이 살아나오고 15세 이상은 다 거기서 가잖아 15세 이상. 그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어떤? 나는 16cm 키가 작아놓으니까 너 이러사니까 너 몇 살에 14살입니다. 15세 이상은 다 끄서 가고
15세 저 이하는 안 주가 안 끄서가 안 들이가 키 작은 당에 살아났다. 누구 누구 형 거리치는 흐문이 형 거리치는 무조건 그저 허공 키가 우지룩하고 뭐한 사람들은 나가는 흐문이 나가신 뒤 그 시절에 그 그날 그처럼 흐멍 막 그냥 공포 쏭웅 그처럼 막 하다네 가단 미루면 그 사람도 그때 그냥 운동장에 영 보던 그런 죽은 사람도 있고 뭐냐면 그 이중으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이 민보단하고 경찰들이 합동으로 들어오고 우루 그건 아래서 간 사람이죠. 여기 좀 멀어 가고 그중 그 다음엔 군인들이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차탄 막 들어왔습니다. 기관총 걸고 있네. 이 도평할 거 그 오늘 길래 그냥 차에 그냥 기관총 싣고 있는 군인들이 막 포위에 들어. 이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기 모이셨던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신 것 같습니까? 자, 저희 생각에는 아마 한 6, 700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700명이요? 네. 막 조금 많을까도 모르지만은. 네. 그때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네. 이렇게 딱 모이니까 이제 눈 감아라 했습니다. 절로 쭉 가가지고. 아. 걔가 저 막 하다가 네. 이제 막 그 눈 감아라 뭐라 하다가 또 이제 학교 안으로 전부 들어오라 했어요. 교실 안으로요? 예, 교실 안으로 전부 담아놨어요 이제. 전부 담아놨는데 그 한 그 뭐 지금 것 때문에 경찰이죠. 네. 탁 그 앞에 당상에 올라가더니만은 우리는 산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아 경찰들이요? 예, 왜? 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아. 예, 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걸상 떠는 사람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 예, 이름이 김평 뭐인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이요 그 안에서 그 낙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상을 그래 떠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사람 총이 그냥 막 쏘았습니다. 쏘니까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한 부상 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라서 나오니까 그냥 일로 심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면 요로 솔길이 쓰나지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군의 식구로 나오라 누군의 식구로 나와가지고 저를 나가니까 이제 저를 끄서가지고 이쪽에 가서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고 뭐이고 뭐 딱. 학교에서도 죽였습니까? 여기서도 죽었습니다. 아 몇 명 정도가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거는 뭐 한 2, 3명 정도일 겁니다. 아, 이제 그 안에서 총 쏘니까. 그리고 요로 해서 이제 그 데려갔습니다. 예. 데려서 요로 해서 저래 그 나가가지고 저쪽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예. 그래가지고 사람 한 15명 그냥 저 어린 아이고 뭐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여기 이제 영 아주면 이러사 하면 이러사면은 키만 조금 14세라도 키만 조금만 크면은 끌어갔어요. 어디로요? 전부 끌어가다 오해도로 가서 아, 죽은 거죠. 그때 뭐 명단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다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평 출신이 어디 딴 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 나쁜 짓을 한 거죠. 손으로 이렇게 눈 감아라. 그렇죠. 포벌대의 무차별한 색출로 무장대 협조자로 지목된 70여 명의 사람들은 곧바로 외도 연대 마을 입구로 호송됐다. 섣돌. 초날날이 우리 도평 제사가 그때 맹지라는 맹지. 그때 몇 분 들어갔어?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한 70명. 돌아가신 분? 걔 전부. 70명이 죽었다는 거? 네. 아래 내려가, 아래 이제 내려단, 뭐라단 그냥 외도가 죽여온 거죠. 외도에서 같이 네. 데려가가지고? 네. 외도 어디? 외도 이제, 외도 서쪽에다가. 연대 그 바로 이제 뭐냐면 그 양어장 고기 질르는 그 바로 선역밭들이에요. 그 당시엔 그 끝내, 그 신, 뭐? 무슨 거라고 할까? 신사라. 신사라로 저 새끼를 꽈서 이 정도, 이 정도 굵게 새끼를 꽈서 여잔 여자대로, 남자대로 이열로 손 묶어서 그 외도 그 번지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남자들은 그 밭에 가서 그대로 몽땅 뭐 이오시게 다 총사시키고. 지금은 일주도로가 들어선 외도동 연대마을 입구.
이곳이 바로 당시 70여 명이 총살당한 곳이다. 이쪽에 서성문이라는데 우리가 저쪽에 이제 좀 저 이삿짐을 놓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이모님네 집 연대 마을이 이모님네 집입니다 해서 오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이쪽에 아버님하고 딱 당하는데 오다 보니까 일본 병정 갑바들 입고 이렇큼 한 분 한 몇 줄로 일렬로 쫙쫙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말하면은 이쪽들에 돌아서게끔 하고 지금 말하면은 정찰군은 이쪽에 사갖고 지금 말하면은 총을 갈겼습니다. 총을 갈기니까 어떤 분은 쓰러지는 분 있고 안 쓰러지는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그 옛날 특무대 보고 철창으로 지금 말하면은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찔러라고 하여서 그걸 찌르는 것까지 나는 어린 마음에서 서서 이렇게 보는데 아버님이 빨리 오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 성문이니까 성문 덮기 전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은 성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박한 상태였습니까? 절박한 상태였죠. 호송줄로? 네, 절박한 사람도 있고 아니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이라 갖고 얼굴은 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네. 숙였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즉 말하면은 이 서서 쏘는 게 아니고 다 꿀려하셨어요. 꿀려하자. 꿀려하도록 해갖고 쏘니까 그냥 싹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쓰러져서 가만히 앉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는 다시 전부 찔러보라고 해서 다 찔렀더라. 그때 당시 여기 밭이었습니까? 밭입니다. 그때 당시도? 네, 농장입니다. 네. 그러면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셨죠? 우리는 저 작은아버지. 네,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아버지 시체 수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는 그때 당시에 한 돌아가서 며칠 후에야 즉 말하면은 즉 말하면은 1, 2월쯤 되지 않나 생각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죽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3월 말경에 신체를 수습하라 하니까 수습하러 왔어요. 완 보니까 그냥 이래 그냥 사람이 그냥 한 30명, 3, 40명이 그냥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뭐 찾았죠.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 동생을 찾고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렇게 묶어 있어요. 포선줄로? 네, 포선 묶어가지고 형제가 같이 죽어 있고 아버지는 좀 따로 죽어 있고 그래서 그때 전 와서 차려 수습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저쪽 집 뱀으로 그저 멀구름 앞 빌어가지고 이제 실려가지고 가서 안정했죠. 지금 이곳 와보시니까 아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로 넘어댕길 땐 이쪽으로 안 발려 넘어댕입니다. 차 타서 저쪽에 남쪽으로 발리지 이쪽으로 볼 생각도 없고 요불하게 친구들이서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훈 후에 이리 오늘 처음 와보는 겁니다. 예, 처음 와보니까 아 그렇죠. 아버님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잃었습니다. 도대체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 이쪽에서 마을 분들 몇 분 정도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몇 분 돌아가다 완 보니까 한 저생 한 3, 40구가 있더라고요 거기 시체가요? 예. 네. 한 3, 40구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와와 해가지고 찾아가니까 네. 부패돼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저희 그 외할아버지 팬들 이제 하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한꺼번에 모셔다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잠시 우리 밭에 그냥 지금도 현재 그냥 그때 모신 양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버님 돌아가신 곳을 네. 와보니까 뭐 그 우리는 뭐 좀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뭐 어려서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그 무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왜 이런 그 참 한마디 소원도 못하고 뭐 돌아가신 것 자식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 좀 슬프게 생각하죠. 48년 12월 5일과 6일 있었던 토벌대의 무모한 학살극은 도평동 마을 사람 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5세 이상부터 40대까지 미리 피신한 청년들을 제외하고 도평동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이날 희생된 것이다. 4.3 당시 발생한 도평동의 사건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이 사건은 후손들에게 씻지 못한 한을 남겨주었다. 그때 사춘이 죽은 땐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위에도 무섭고 아래도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춘이 떨어져 없습니다. 내려가지 않았냐. 그냥 그날부터 내려가라 소개를 내놨다. 우리 도평동 사람들 전부 소개해가지고 저 외도 간 외도 내도 외도 일고 간 거기 간 살았는데 그 이제 우리 사촌은 그대로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산으로? 네. 올라가 보니까 이제 우리 사촌이 이제 어디서 붙잡힌 뭐냐래. 붙잡으니까 너네 그 당시엔 너네 가족들 어디 살냐 보니까 그 가족들은 다 내려갔거든요. 사촌 혼자 떨어져 올라가 보니까요. 이제 아무 어디 간 사람 칠까라고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엔 8주 10주까지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아래서가. 그건 토벌대서. 아예 아래서 이 순경들이. 예. 그 이제 그 사촌이 그냥 걸어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만 딱 어디 사는 거 이제 좌전에 이제 심었던 그냥 좀 우에 갔던 그 사촌이요 뭐 그 온 가족 너희 새끼인가 심었던 그냥 외주세서 그냥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 당시에 그 양민증 했거든. 양민증 하니까 뭐 떳떳이 양민증 있는 사람은 떳떳하다 해서 간 사람은 다 죽고 그 양민증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귀순 우린 속가에 그 다음 날 속가에 가고 그 뭐 그 다음 날 이 집들 다 불 붙여 불고 갈 때 빈 몸뚱어리 가지고 갔는데 그 산에 그 떳떳다니서 그 당시에 죽지 않은 산 사람은 다 산에 올라가고 또 떳떳한 사람 그대로 저 내려가도 또 내려간 다음에도 잡아갔어요. 저 그 당시에 나이 뭐 한 20세 이상 난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간 사람은 다 그대로 저 희순해서 살고. 집단 학살 사건 이틀 후 도벌대는 마을에 불을 붙이며 소개령을 내렸다. 젊은 청년들이 이미 총살된 후라 소개민은 대부분 노약자들이었다. 소개 후에도 학살은 계속 이어졌다. 그때 그 속가에 흘러가서 외도 내도 내려갔죠. 내도 내려가는데 우리 저 친척 집에 갔습니다. 친척도 할머니 혼자 사는 친척 집에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몇 개월을 살았냐 하면은 뭐 한 달 더 살았죠. 이제 거기 가서 숙가에 가서 사는데 갑자기 그 경찰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물어볼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누님 그 당시에 18살이죠. 18살 또 그 밑에가 16살입니다. 그런데 와서 볼 일이 있다고 데려갔습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 밑에는 집이 없었으니까 안 데려갔죠. 그래서 그 뒷날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뒤 가서 이제 밥을 해다 드리고 이 외도 지세에 해가 내일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뒷날은 가보니까 밥도 안 받아줘 그냥 막 심하다가 막 죽여본 거죠. 제가 어디가 죽였냐면은 저 그 지금 연대마을 금방 내려가는 그 동력 밭에서 그냥 총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 그래도 시신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지 없어서 그해 한 3월 말경 되니까 시신을 이제 수습하라 경찰에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가가지고 시체를 전부 이제 그 시체가 많죠 많이 뭐 수십 명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다 그냥 팔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총살이 됐어요. 그때 언제 마침 아버님 돌아가신 때가?
이제 내일 저녁에 제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음력 양력을 확실히 모르는데 음력이 1월 보름 날입니다. 예. 내일 저녁 제사해요. 이제 또 한 달 후에네. 그렇죠. 여기는 예, 음력으로 12월 5일 날 전부 심어가는데 또 1월 15일 날 음력으로 돌아가서 되니까 한 달 후에죠. 저희가 그때 예, 그 나는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예, 이유는 우리 그 말자 형님이 행방불명된 이제 형님이 그때 그 죽은 이제 동네 그 청년들 전부 심어다 죽일 때 그 명단이가 찾아보니까 명단이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지목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어디 갔냐 해서 이제 심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데려간 걸로. 그 말자형님도 그때 내도에 있었을 때 아니고. 누구? 말자형님. 말자형님 행방불명이요. 그때 그 이제 와자와자 이 도평에 설 때 막 심어가는 날 그냥 도망 튀어본 거죠. 어디로. 아, 그때 산으로 튄 거죠 이제. 살지. 그때 튄 사람들은 청년들이 그때 살고 안 튄 사람은 전부 죽었습니다. 49년 음력 1월 15일 막내 형님이 산으로 피신했다는 이유로 김기진은 아버지를 비롯 두 명의 누이를 잃었다. 이날 40여 명의 마을 사람들도 함께 희생됐다. 여기 와평동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것과 곧 들어오는 이제 입구. 예. 예, 이쪽에 그 집이 그 전부 있었습니다. 아, 몇 가구 정도가 살고 여기 한 열두 가구. 열두 가구요? 예, 이쪽에도 집이 있었고. 예, 그런데 저희 살던 집이 바로 이 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 이 대나무 있는데. 있는데. 예. 아, 여기 요 밭단 한 여섯 가구 이상 살았죠. 여섯 가구에다가 예. 저쪽 대나무 있었던 예, 예. 저, 댁이었고. 예. 지금 저 귤나무 있잖아요. 예, 예. 저 그때 귤나무입니다. 제가. 아, 집 편에 있었던 귤나무예요. 예, 집 반대. 이 안내 가면 또 집이 몇 가구 있었습니다. 예. 이로 하고 들어와 보면 저를 알 겁니다만. 예, 지금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살죠. 예. 그럼 사삼 때 없어진 마을. 그렇죠. 사삼 사건 때 이거 없어지니까 막 그대로입니다. 아. 예. 제가 지금 제 안내 가면 이 귤나무들이 지금도 제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옛날 그. 어디서 없어지게 됐습니까? 이 마을에 사람이 안 살게 됐습니까? 안 살게 된 건 와서 그 토불 저 그 경찰들 와가지고 전부 이거 불부조리지 않습니까? 언제? 서삼사건 당시에. 서삼사건 언제? 곧 서삼사건 나가지고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불부조리했습니다 이제. 아 48년 겨울이었습니까? 뭐한 겨울 거의 된 때죠. 아 거의 네. 될 무렵에 불 다 네. 태워버렸구나. 예. 네. 이거 태워버리니까 이제 불 싹 태워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 저 밑에 불악으로 이제 그 저 그 참 그 속가이랄까 그냥 그 예 소결 내려갔죠. 그 당시 여기서 어떤 곡식들을 재배했었습니까? 어떤 농사지었습니까? 곡식 그 당시에 뭐 보리, 조, 뭐 콩, 뭐 고구마 그러죠 뭐. 예. 몇 사람이나 살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사람? 예. 한 집에 보통 뭐 6, 7명이 살았죠 그때야. 한 70여 명 살았겠다 해. 70명, 뭐 그 정도 거의 살았어 이제. 열이 날 것 다 붙지만. 그러니까 도평치고는 재건 안 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와평도? 예. 네. 이 안에 쏙 들어가면 저 아래 가면 뭐 하물 지어난 거 다 있어 지금. 아... 여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예. 이 동산이 사가지고 이제 옛날 그 말이 있습니다. 뭐 귤을 먹으려면 여기를 와평도 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귤이 이 옛날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저 밑에는 바람이 불어 안 되지만은 여기는 바람이 이 받아져가지고 하고 또 이 그때는 옛날은 아이들이 나면은 자꾸 죽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동네는 죽은 사람이 아예 하나도 없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많이 이제 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뭐 이제 아버지네 어머니네 말 그 어린 척 들으면은. 4.3 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이곳에 오면 늘 눈물이 앞선다는 김기지 씨. 4.3은 그에게서 고향과 가족을 빼앗아버렸다. 따뜻하고 귤 향기가 바람에 날리는 와평동. 비록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지만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마을이다. 무장대 마을이라는 오해로 토벌대의 무모한 학살극의 무대가 된 제주시 도평동. 도평동 사람들은 12월 5일에 처참했던 학살로
아들과 남편, 가족과 고향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다. 음력 12월 5일이 오면 명절처럼 집집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도평동 사람들. 4.3은 그들에게 영원히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곳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사람들. 아직도 그들에게 4.3은 몸이 시려우는 아픔이며 눈물이다.